먼저 11장의 트레이트와 지네릭입니다. 여기 있죠. 상당히 주제가 여기 다룰 주제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전 에피소드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들 고려해서 천천히 한번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트레이트와 지네릭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란 것이죠. 트레이트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하나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플러시 라이트 올 이렇게 구성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판서를 겸해서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놓죠. 라이트라는 트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런 어떤 이 트레이트를 따르는 데이터 타입들이 임플멘트 해야 될 펑션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복습 한 삼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 트레이트는 다른 말로 하면 인터페이스 같은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 other language. 그리고 define some function and data types들이죠. data types which wanna to implement the trait 어떤 그 특정한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들이죠. 데이터 타입들은 반드시 implement all the function in the trait.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해당 function, 해당 어떤 트레이트에 정의된 all the defined 정의된 모든 function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야 됩니다. 다 implement 해야 돼요. 그래서 write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implement 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여기 있는 펑션들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다 임플멘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기쁜 그나마 다행스러운 내용인 즉선 데이터 타입이 조금 포맷이 랩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니까 다 임플멘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there are many default function in trait. 그러니까 트레이트에는 default implementation for function. 어떤 트레이트에는 default implementation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 트레이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트레이트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default implementation이 없는 펑션이에요. 이런 펑션들은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다 임플멘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이 있잖아요. 블럭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얘는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write를 임플멘트하는 데이터 타입이 writeAll이라고 하는 펑션을 임플멘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트를 우리가 보통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또 얘가 있네요. 그래서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이 규정한 것은 뭐예요? write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을 mutable하게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return하는 것은 이것을 return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트가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적용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전체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공부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아마 3대 7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같이 보죠. 상당히 긴 길이에요. 이번 요장은 페이지가 많습니다. 한 3번, 4번에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또 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일 가져왔고 그리고 요 파일 create hello text 해서
로컬 파일에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되나요? 파일이 되겠죠. 그죠? 데이터 타입은 파일이고, 그리고 얘를 로컬 파일 전달하게 되면 이 파일 자체가 라이트, 조금 전에 봤던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다면, 그죠?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정확하게 무리 없이, 어디 갔나? 좀 더 내려야 되네. 이 부분은 그대로 동결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벡터입니다. 이번에 벡터이고, 마치 벡터도 라이트를 임플멘트 했다면,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min이라고 하는 펑션이고, min의 데이터 타입은 t이고, 얘는 order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그런 데이터 타입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고 리턴되는 것도 같은 데이터 타입. 이런 형식이죠. 그죠? 이것도 뭐 별다른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